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광화문 몬스터짐 스튜디오. 오늘 수요일 헬스의 정석, 보디빌드의 정석, 김준호의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라이브 진행하기 전에 몬스터짐 커뮤니티에 올라온 그 질문 중에 저하고 저보다 조금 연배가 더 되시는 것 같은데 50대 중반을 살짝 넘어선 중배형의 남자분이신데 운동도 필요하지만 그 회복에 영양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은데 50대 나이 때 딱 맞는 그 영양제 프로틴 이런 것 좀 소개를 좀 부탁한다. 여기 마지막 문구가 정말 멋있어가지고 제가 선택을 했는데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피울 수 있도록 딱 찝어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50대 분한테 딱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 보충제가 있다면 우선 첫 번째 프로틴 보충제, 그 다음에 종합 비타민 보충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 간 기능을 도움을 주는 밀크시스 보충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산균을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이 유산균이라고 하는 그 물질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배변 효과에만 그 기능이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지만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신체의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50대인 만큼 회복을 위해서는 이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또 안 됩니다. 요즘 또 코로나 또 이게 또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면역 기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유산균 보충제 꼭 선택하셔서 네 가지 다시 한번 프로틴 보충제, 종합 비타민, 그리고 유산균, 그리고 간 기능을 도움을 주는 그 밀크시스 보충제,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딱 집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번 그 헬창 그 교육생이죠. 여기 전현득 그 회원님이 그 저번에 출연을 해주셨는데 상당한 인기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운동 루틴을 제가 전현득 회원님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운동 지도를 해드렸는데 과연 지금 한 5, 6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이 5, 6주 동안에 얼마만큼 이 전현득 회원이 운동을 열심히 했는지 그리고 배운 내용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발전이 있었는지 한번 피드백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디빌딩의 정석, 헬스의 정석, 김준호의 라이브는 애프터 서비스까지 책임을 집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전신 서킷 루틴을 한번 진행해 주실 전현득 회원님을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또 다시 한번 그 어떻게 보면 재평가죠. 네. 한편으로 보면 이제 재평가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소개는 애프터 서비스라고 이야기하지만 속마음은 사실 재평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그동안 열심히 하셨는지 그리고 수행력이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한번 오늘 전현득 회원님과 함께 지금부터 스튜디오 안으로 이동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오늘 진행할 종목은 등 운동이죠. 네. 자, 프론트로우 그리고 시티드 로우의 컴파운드 중량은 우선 저번에 진행했었던 무게가 그 40kg씩 이렇게 진행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같은 무게로 뭐 무게를 뭐 지금 뭐 5, 6주 사이에 갑자기 무게가 증량될 수는 없으니까 네. 한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프론트 로우부터.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좀 느낌이 네. 먼저 번 그 진행했던 그 프론트 로우보다 약간 좀 뒤로 좀 이렇게 린한 네.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기울어진 그런 경향이 좀 보이니까. 네. 조금만 상체를 앞쪽으로 좀 붙여주시고 가슴 전만을 유지해서 벤치프레스의 자세. 그렇죠? 둘,
셋, 좀 길게, 넷, 둘, 셋, 여섯, 일곱, 빨리,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열다섯. 오케이. 자, 이번엔 시트 드로우. 자, 같은 로우, 하나는 이제 풀다운과 로우가 이제 좀 혼합된 이런 프론트 로우를 진행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전형적인 그 로우 계열의 특히 또 앉아서 진행하는 시티 로우, 프레이트 로드 장비를 활용한 등 운동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개 있죠? 12, 13, 14, 마지막 15. 여기까지. 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오케이. 좋습니다. 사실 이제 프론트 로우 같은 경우에는 그 사형 중량을 올릴 때 사실 20kg 단위로 올리기가 좀 어려워요. 아무래도 이제 긴 익스텐션 동작이니까 그 광배근에 전달되는 그 부하도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0kg씩 올리는 어떤 그 중량은 좀 불가능하고, 시티로우는 반면에 이제 앉아서 진행하면서 다리의 힘을 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중량을 20kg씩 이렇게 증량을 해도 좀 괜찮아요. 그래서 그 혹 뭐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 운동하실 때 뭐 약간 무게 증량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고려하신다면, 시티로우 같은 경우는 좀 힘이 있을 때는 그 원판 한 장씩 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프론트로우 같은 경우에는 20kg씩 올라가면 좀 무리가 올 수 있으니까 한 10kg 정도씩 증량을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엔, 두, 엘, 셋, 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앤, 다섯. 오케이.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셋, 넷, 조금 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 달 수 있게. 하나, 앤, 둘, 셋, 넷, 앤, 다섯. 오케이. 그러니까 컴파운드 셋을 진행한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프론트 로우를 한쪽씩 그 다음에 시티 로우를 한쪽씩 한다고 하는 건 사실 거의 자이언트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프론트 로우를 마치고 즉각 옮기는 이제 그런 거는 자칫 잘못하면 이제 부상되실 수 있고 또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 지금 정도 호흡 가다듬으셨으니까 이제 미국 둘 앤 셋 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두 개만 마지막 앤 오케이. 됐어. 이게 80kg서부터는 중량감이 달라요. 그러니까 3장 하는 거하고 4장 하는 거하고 완전히 틀리죠. 가동 범위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마지막 오케이. 오. 자, 우리 그 전현두 회원님의 지금 이 고강도 훈련을 보면서 어떤 질문이 있는지. 아스날 핵스쿼트님께서 수축할 때 빠르게 당기면 무게가 새는 느낌인데 천천히 하는 게 좋은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이제 그 기술적인 테크닉이 좀 부족하신 경우에 이런 그 새는 느낌 같은 거를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이제 빠르게 수축시키는 어떤 그런 기술은 좀 연습을 통하고 반복이 어느 정도 진행돼야지만 그 수축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좀 습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세는 느낌이 든다면 조금 약간 좀 타입, 그 속도를 좀 조정하셔가지고 그런 그 세는 느낌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하면서 점차적으로 수행력이 높아졌을 때 그때 이제 그 좀 빠른 수축을 그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로우 로우와 오버그립 프론트 로우를 컴파운드로 진행해 볼게요. 사실 이제 로우 로우 같은 경우에는 원암 로우를 대신할 수 있고요. 아마 저번에 그 유튜브에 한번 그 질문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사실 로우 로우 같은 경우에는 벤트 오버 상태에서 그 로우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모멘텀 길이가 좀 짧아요. 즉 축과 그 가동 범위 사이 그 근육이 수축 신전되는 그 길이가 짧기 때문에 약간 짧은 상태이기 짧은 상태라는 그 이유 때문에 약간 속도를 좀 빨리 진행시켜서 광배근에 좀 타격을 그 많이 가하는 이제 그런 방법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그 좋은 운동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Ready.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 다음에 프론트 로우. 이번에 오버그립으로 발 하지 완벽하게 고정시켜 놓고 Ready.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셋, 넷, 여기까지. 다섯, and, 여섯, and, 일곱, and, 여덟, 아홉, 열, 하나, and, 둘, and, 셋, and, 넷. 두 개만 더. and, 마지막, 쭉. 그렇죠. 오케이. 이번에는 네 장씩. 80kg. 사실 또 이런 그 플레이트 로드를 진행할 때 또 그 맛이라면 이렇게 원판을 이만큼 껴서 좀 이렇게 두껍게 원판 끼고 좀 뭔가 좀 이렇게 묵직한 그런 느낌의 기구를 활용하는 이제 그런 맛도 이제 플레이트 로드의 맛이죠. 사실 80kg짜리 덤벨은 일반 체육관에 없을 거예요. 또 구하기도 힘들고 또 진짜 80kg를 벤트 오버 상태에서 또 원암으로 끌어올린다는 동작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 뿐더러 아마 허리 부상의 가능성도 높은데 이런 플레이트 로드는 그런 고중량 사용을 가능케 하는 그런 장비죠. 그래서 좀 장비에 어떠한 그 안정성 이런 걸 이용하셔가지고 좀 원판도 좀 많이 끼고 운동하는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운동 여러분 한번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Ready? And go. 하나, and, 둘, and,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And go. 자, 하나, and,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네. 호흡 가다듬고, 자, 여기 이 땀 한 번. 이 진짜 아직 그 한여름도 아닌데, 이 땀이 기계에다 땀 다 흘려놓고, 어? 근데 이렇게 또 지쳐하는 모습을 보면 또 땀 흘렸다고 뭐라고 그럴 수도 없고 말이야. 이거? 자, 이렇게 숨이 찰 때는 여기다 손을 빨리 잡으세요. 이게 횡격막이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호흡을 하는 거하고
이렇게 팔을 올리면 횡격막이 올라가거든. 네. 그래서 아예 그냥 이걸 잡고 호흡을 하는 게 훨씬 더 호흡이 빨리 편해져요. 뭔가 좀. 네. 횡격막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허허허거리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높은 위치에다 올려놓고 네. 이렇게 만세 자세. 네. 그래서 횡격막을 이렇게 좀 올려주고 큰 호흡을 하면 훨씬 더 좀 호흡하기가 쉬워져요. 이게 여기까지는 올려주셔야 돼. 하나, 앤, 두, 앤, 셋, 넷. 이게 다 해야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개. 하나, 앤, 둘, 앤. 오케이. 그냥 놓으세요. 자, 이번엔 풀다운으로 넘어갈게요. 이 그립은 생전 처음. 아무래도 이제 이게 회내시키는 네. 그립은 경관절에 좀 무리가 올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중립 그립을 이용해서 좀 더 광배근에 네. 타격을 주기 위한 여기 위에 잡으시고요. 그냥 그렇게. 다리 끼우고. 자, 요거 이제 요령은 이 직선의 와이어가 광배근의 기시점에 딱 맞게 상체의 모양을 만드세요. 네. 그 다음 그대로 쭉 내려서 여기까지. 느낌 오죠? 네. 그 다음에 그대로 놓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조금 더 놓으세요.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와이어가 광배근의 기시점과 맞게 가슴 전만. 고. 세 개만 더. 하나. 둘. 두 개, 두 개, 두 개. 마지막. 업. 오케이, 됐어. 오우. 야. 자, 마지막. 이게 근데 어깨에 부담이 없는 거네요, 이렇게 잡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슴 전만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네. 그리고 사람마다 상체의 길이가 다 다르고요. 신체적 조건에 개인차가 있어요. 그래서 케이블 풀다운을 할 때 뭐 많은 그 이론들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 케이블의 그 와이어와 와이어의 수직 저항을 광배근의 기시점, 지금 일리아크레스트라고 하는 장골릉에 딱 맞춘 상체 자세를 유지하고 풀다운을 진행하시면 무조건 광배근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쉬워요. 하나, 둘, 천천히. 셋, 넷, 다섯, 그렇죠, 그렇죠. 여섯, 지금 좋아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포스트 랩을 약간 들어갈게요. 네. 네, 고. 하나, 앤, 둘, 셋, 넷, 다섯. 두 개만. 마지막, 고개 들고. 오케이. 으아. 너무 좋아요. 더 강하게 몰아붙여 달라는 우리 그 구독자분들의 요청이 있습니다. 아이디를 좀 외워놔야 되겠어요, 이게. 와. 여기 이준님은 이두근이 파열되지 않는 이상 멈출 수 없는 킹준호 리슨. 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아니, 네. 이두근 파열까지. 사실 이두근이 파열되려면 이 자세를 취하고 고중량을 드는 왜 데드리프트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데드리프트를 진행하실 때 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땅바닥에서 이게 파워리프터들이 하는 방식의 그 데드리프트 동작 있잖아요. 즉 올터네이트 그립이라고 한 손은 오버그립, 한 손은 언더그립. 이 언더그립을 이렇게 회회를 시키면 상완 이두근이 길게 스트레칭된 상태를 유지한 채로 고중량을 이렇게 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파워리프터들의 그 부상을 살펴보면 허리 부상의 빈도보다 이두근 장두 파열의 빈도가 80%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이제 고중량의 파워리프팅 그 데드리프트를 하는 선수들의 부상의 그 위치를 보면 이두근 파열이 제일 커요. 그게 이제 이 회회전 시킨 그 손 그립. 그래서 사실 이두근 파열은 이런 랩풀다운이나 뭐 그 플레이트 로드를 활용한 뭐 로우 동작이라든지 뭐 시티 로우 이런 동작 갖고는 거의 이두 파열이 일어나지 않고 고중량의 데드리프트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이두 파열의 가능성이 높죠. 자, 이번엔 어깨 벤트 오버 라터럴, 그 다음에 숄더 프레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면 삼각근부터 선긴장 주고, 그 다음 프레스를 이용해서 매스를 얻는 컴파운드 세트법, 숄더 트레이닝 진행하겠습니다. 레디 고! 하나, 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쉬어. Rest and pause, rest and pause. 휴식 정지. 자, 네 개만. 시작. 하나, and, 둘, and, 셋, and, 넷. 오케이. 휴식 정지를 조금 써야 돼요. 휴식 정지. 오케이, 우선, 여기. 저, 하나, 한쪽씩 들어요. 네. 아니야, 양쪽 다 들지 말고, 여기, 네. 여기만 먼저. 하나, 네. 둘,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준비, 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두 개만. 마지막, 업, 오케이, 됐어요. 12개만. 텀을 이용해서 단순 관절 운동을 하면 매스보다는 근육 분리가 되는 원리가 뭔가요? 김똑강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그 매스 운동은 그 투조인트 운동이라고 해서 관절 동원의 숫자가 원조인트에 비해서 많죠. 당연히 이제 발휘되는 근력이 크니까 무거운 중량을 사용하게 돼서 양증가에 적합한 운동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분리 운동은 사실 이제 양증가적인 운동 방법의 타격은 좀 반복수가 적기 때문에 세세한 미세 손상의 그 접근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매스 운동보다는 조금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단순 관절 운동이라고 하는 분리 운동을 통해서 중량을 조금 떨어뜨리고 반복수를 높여줌으로써 근육에 조금 더 섬세한 분리를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접근하는 운동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 킴님께서 현덕 씨 삼두 멋지네요. 아, 삼두요? 네, 삼두. 네, 삼두 멋지네요. 이렇게. 또 한 번. 라인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하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원래 많이 없었는데. 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마지막 하나, 열셋, 그 다음에 정지. Rest and pause. 휴식 정지 하시고요. 자, 네 개만 더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 고! 하나, 둘, 셋, 마지막, 넷,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프레스. 고. 오케이. 준비, 고! 하나, 앤, 둘, 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벤트 오버 러터럴과 숄더 프레스. 자, 이번엔 이제 다시 한번 사이드, 덤벨 사이드 러터럴로 갈게요. 30파운드죠? 30파운드요? 네, 30파운드 정도. 지금 손 안 미끄러워요? 땀나서? 피가루를. 자, 사이드 러터럴. 하나, 앤, 둘, 셋, 넷, 다섯, 조금만 높이. 여섯, 앤, 일곱, 앤, 여덟, 앤, 아홉, 앤, 열. 15가지. 하나, 둘, 셋, 넷. 놓지 말고. 자, 옆으로 그대로. 자, 시작. 하나, 빨리. 둘, 셋, 넷. 손목을 힘 풀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 놓고 자30 갖다 놓고 35로 바꿀게요. 마지막 동작에서 아래에서 내리는 건 어떤 원리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삼각근 조면, 조면 부위에 조금 더 그 참여를 유도시켜서 그 삼각근에 대한 이 커브 룩을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프레스 프레스. 준비, 고! 하나, 여기까지만. 둘, 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두 개. 마지막. 오케이, 됐어. 오. 예, 탄산 마그네슘 가루라고 해서요. 그, 여러분들 그, 왜 초크라고 그러잖아요. 그, 고중량 이렇게 리프팅 할 때 쓰는 그 초크, 탄산 마그네슘 가루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그 등 운동을 할 때, 특히 이제 그 이 그립을 꽉 움켜 잡아야 되고, 지금까지 이제 손에 땀이 나게 되면 아무리 좋은 뭐 그 손바닥형 그립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미끄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탄산 마그네슘 가루를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워크아웃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제 시티드 로우, 광배근 하부의 느낌을 주려면 몸을 뒤로 젖히는 것보다, 그게 이제 몸을 뒤치는 거, 뒤로 이렇게 젖혀주는 거하고 상체를 세우는 거에 가장 근본적 차이가 뭐냐면, 이 모멘텀의 거리를 짧게 유지하느냐, 길게 유지하느냐, 이 차이에요. 그래서 모멘텀이 좀 짧게 유지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광배근 하부를 타격하는데 좀 더 유리하겠죠? 이제 그런 이유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상체를 이렇게 똑바로 세우게 되면 좀 허리에 부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약간의 이제 아치는 조금 유지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35파운드 이용해서 사이드 러터럴 그리고 프레스. 자, 준비.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정지. 레스트 앤 퍼스 살짝 써서, 자, 세 개만, 레디, 고. 하나, 앤, 둘, 앤, 셋, 정지. 그 상태에서 조면 쪽 분리를 위한 하프 무브먼트 시작. 하나, 빨리. 둘, 앤, 셋, 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어요. 자, 프레스 할 때 바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약간 좀 이렇게 호흡 가다듬고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네, 이게 몸 있는 말은 하지 말고 피부 잡고 쉬었으니까. 근육이 굉장히 아프네요 이게. 자, 이쪽부터. 네. 하나, 둘, 헉. 자, 레이. 앤 고. 앤. 하나. 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됐어요. 11개. 오케이, 그만. 우와. 12개까지 갈 이유 없습니다. 너무 이제 반복수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근육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지금 운동하는 목적 자체는 해당 목표 근육에 자극을 전달해서 성장하려는, 크기를 키우고 분리를 얻고 보다 좋은 근육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이제 개수에, 뭐 첫 번째 그 진행했었던 개수를 두 번째 세트, 세 번째 세트, 네 번째 세트 똑같이 유지하려는 이러한 그 집착은 오히려 해당 근육을 지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지치게끔 해서 그 다른 그 뭐 운동 수행에 그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아까 처음에 12개 했지만 지금 11개 해도 네. 충분히 그 어깨에는 자극이 전달되었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해서 가슴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준비. 하나, 그 다음에 빨리 벌리면서 스탑. 다시. 그래서 정지. 둘, 앤, 셋, 앤, 넷,
엔 다섯 정지 여섯 정지 일곱 여기서 살짝만 멈춰주는 일곱 엔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더 다섯 개 더 다섯 개 여섯 스물 선긴장 일곱 여덟 뒤에서 멈춰주고 마지막 하나 오케이 됐어 여기서 멈추는 게 여기서 멈추는 것보다 훨씬 근소매를 많이 부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팩트플라이라든지 뭐 케이블 크로스 뭐 이런 그 덤벨 플라이 동작 같은 거 이게 진행할 때 보면 굉장히 그 이 단축 때는 이 수축 시점에서 이렇게 스퀴징 하는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거든요. 근데 뭐 이것도 수축이지만 사실 신장성 수축에서의 저항이 사실은 근소미를 많이 손상시킬 수 있고 성장으로 유도시킬 수 있는 단백질 합성률을 증가시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셔가지고 저항 운동을 하실 때는 수축보다는 신전 동작에서의 저항 그리고 최대 신전에서 조금만 멈추는 그런 테크닉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아래를 잡아주시고요. 이 정도. 자, 처음에 뛸 때. 네. 자, 하나, 둘, 쭉. 오! 밀어주고, 밑으로도. 그렇죠.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둘, 바로 가야지. 셋, 앤, 넷, 앤, 다섯, 앤, 여섯. 리듬 만들고,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앤, 둘. 마지막, 쭉. 그렇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지금 하실 때 스트랩을 네. 썼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감으면 나중에 뺄 때 네. 어깨 다쳐. 아, 그러면 그냥 이렇게? 네, 그냥 해서. 위에 그냥 덮는 정도로만 장갑같이. 네. 왜냐면 감아서 이렇게 잡게 되면 네. 나중에 프레스를 막 마지막에 피니쉬 끝내놓고는 이게 가동력이 갑자기 길어지잖아. 네. 이때 빨리 빼야 되는데 아. 손이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깨 다칠 수 있으니까. 네, 겉으로. 네, 겉으로만 이렇게 감아주지 말고, 그 다음에 팩트플라이로. 레디, 고. 하나, 둘, 정지. 둘, 정지. 셋, 엣, 정지. 넷, 엣, 정지. 다섯, 엔, 정지. 그렇죠. 여섯, 엔, 일곱, 엔, 여덟. 앤 아홉 앤 열 세 개 하나 앤 둘 마지막 셋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클라인 프레스. 자 이것도 뛸 때는 한쪽씩 뛰세요. 한쪽 뛰어놓고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와 똑같은 효과니까 발 뒤꿈치 들고 다리 벌리세요. 다리를 아예 벌려. 그렇지. 양쪽 무릎을 그 옆에 기둥에다 딱 대. Ready, go! 하나, and, 내릴 때 천, and, 둘, and, 빨라지면 안 돼. 셋, and, 넷, and,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됐어요. 여기까지. 오우! 어떤 느낌? 이렇게 위쪽으로 찢어지는 것 같아요, 아들이. 그러니까 지금 조금 체력적으로 네. 등, 어깨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무게를 사실은 조금 낮춰주는 게 좋은데, 그래도 우리 구독자를 위해서, 구독자분들께서 강도를 낮추면 또 뭐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유지하고 한 세트만 더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 트라이세트의 가슴 훈련을 보면서 우리 그 채팅창에 어떤 그 질문이 있는지. 크레아틴 섭취 휴직이 가져야 되나요? 네, 크레아틴은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되는 일종의 그 아미노산 합성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 일정량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그
꾸준하게 외부에서 이제 크레아틴을 이렇게 섭취했다면 적어도 약간의 휴지기, 뭐 석 달 정도 섭취하고 한 달 쉬고, 뭐 그다음 두 달 섭취하고 또 한 달 쉬고, 뭐 한 달 먹고 한 달 쉬고 하는 이런 휴지기를 좀 가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하나, 둘, 하나, and 둘, and 셋, and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개만. 마지막 쭉. 그렇죠. 여기까지. 그냥 됐어. 우와. 그러니까 개수가 떨어지는 거에 너무 그 개념하지 마시고 첫 세트에 근력을 이용한 후 같은 동일 루틴을 진행할 때 개수가 한두 개 정도 떨어지는 건 상관이 전혀 없어요. 전달되는 강도는 이미 손상된 근육 조직의 강도를 그 뭐 깐 데 또 까는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전달되는 강도는 동일하게 전달될 수 있으니까. 자, ready? And go. 자, 하나, and 둘, 셋, and 넷, and 다섯. 여기서 조금 이제 고쳐야 되는 게 수축 속도를 조금만 빨리. 빵, and and 그렇죠. and 요 수축 속도를 조금 빨리 해주는 게 엄청난 차이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신전은 느리게. 그 다음에 정지시키고. 그렇지. 멈췄잖아 지금. 바로 바로 멈추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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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멈춰. 다시 천천히 멈춰. 한 번만 더. 멈추고 빨리 놓고. 그렇죠. 예. 상태에서 이제 인클라인을 막 빠르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좀 호흡줄 좀 가다듬고. 자, 우선 이렇게 해서 한쪽을 잡고 이쪽을 띄워.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저쪽을 또 띄고. Ready, go! 자,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조금 더 힘들게 할게요. 멈춰. 밀어. 그렇지. 조금 더 힘들게. 멈춰. 밀고. 자, 멈추고. 마지막. 멈추고. 그렇지. 갑자기 저를 보는 눈빛이 지금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방금 저를 이렇게 마지막 그 벤치를 딱 놓고 저를 살짝 쳐다봤거든요. 근데 내가 일부러 눈을 마주치진 않았는데 막 섬뜩한 그런 눈빛 있잖아. 그걸 저한테 딱 보내더라고. 왜 저를 가지고 이러시나요? 뭐 이제 그런 눈빛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두고 보자.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211로 올라가마. 뭐 이런 눈빛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 사실 여기서 조금 이제 그 뭐 좀 추가하고 싶은 거. 가슴 느낌은 어때요, 지금? 지금 충분하죠? 네. 근데 우리가 아래쪽이 없었잖아. 네. 원래 가슴이 이제 위중관 아래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한 세트 정도 딥하고. 네. 딥과 케이블. 아니, 그냥 딥 하나로만 그냥 마무리할게요. 상체 앞으로 하고 시작. 밀고. 쾅. 앤. 둘. 앤. 셋. 넷. 그거보다 빨리. 다섯. 앤. 여섯. 앤. 일곱. 앤. 여덟. 아홉. 열. 다섯.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오케이. 됐습니다. 어우, 좋아요. 참고로 97kg입니다, 지금 제가. 아, 이게 지금 이제 딥스하는 동작을 보고 제가 하나 생각이 난 게 있는데, 그 유튜브에서 그 제가 질문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두 가지 운동 종목 정도를 선택을 해서 열심히 해서 뭐 몸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그 운동 종목을 딱 두 가지로만 정리를 하면 뭐가 좋겠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체는요, 딥스가 최고예요. 그리고 하체는 앉았다 일어났다. 아니면 계단 오르기 같은 거. 이 두 가지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딥스를 하면 등, 가슴, 팔 다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턱걸이까지 들어가면 더 좋지. 그러면 상체는 사실 이제 뭐 딥스와 턱걸이 이 두 개 정도는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딥스와 턱걸이 가운데 정말 상체에 좀 더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목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딥스를 선택했어요.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체 쪽은
계단 오르기 같은 것도 괜찮고요. 자기 바디웨이트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이 정도의 운동 종목 딱 두 가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레스트 앤 퍼스 제대로 확실하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대신 여기서 이렇게 팔을 좀 쭉 펴주고 그 상태에서 약간 뒤로 이렇게 당기는 거죠. 시작. 아, 팔 너무 뺐어. 둘. 빨리 가야 돼. 셋. 앤. 넷. 앤. 다섯. 앤. 여섯. 앤.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나 승모근 올라가잖아. 열두. 승모근 올라가면 안 되지. 팔 다 펴고. 잠깐 정지하고. 자, 마음을 좀 가다듬고. 지금 너무 많이 급해요. 급하게 하지 말고. 자, 다시 네 개. 준비, 고! 하나. 그 상태 그대로. 둘. 치팅 써도 돼요. 셋. 흔들어도 돼요. 넷. 다음에 정지. 자, 마지막. 마지막. 자, 이번엔 세 개. 흔들어도 돼요. 네. 시작. 앤. 앤. 셋. 오케이. 됐어요. 내려놓고. 자, 물 드시고. 우와. 자, 상완 2두박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완 3두박근은 좀 다른 형태의 그 회복적 구조를 갖고 있죠. 장두하고 이두가, 장두하고 단두가 같은 평행한 위치에서 나란히, 나란한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두박, 상완의 전면에 있는 두 개의 굵은, 이걸 우리가 상완 2두박근 이렇게 부르는데, 같은 위치에 나란히 있기 때문에 컬 동작 하나만 수행을 해도 굉장히 피곤해지고 근육이 빨리 지쳐요. 그래서 이제 컴파운딩이라고 하는 이런 그 세트법을 이용하게 되면 사실 이제 상완 이두근을 타격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완근이라든지 주변 협동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근육과는 좀 다르게 세트법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셔가지고 상완 이두근 훈련하실 때는 뭐 여러 가지 운동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진행하는 이런 컴파운딩 기법이라든지 뭐 트라이셉 기법이라든지 이런 기법은 좀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게 오히려 싱글 세트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 다만 이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레스트 앤 퍼스 휴식 정지를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 상완 이두근에 전달되는 강도를 올리는 이러한 그 운동 방법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좋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준비. 앵고. 견갑대를 뒤로 살짝 모아주고. 그렇지, 그거. 셋. 앤. 넷. 앳. 다섯. 앳. 여섯. 일곱. 여덟. 어우, 되게 아픈데요? 아우, 원래 아파요. 노 페인, 노 게인. 열둘, 열둘! 마지막. 그 다음에 정치. 정치. 호흡 가다듬으시고. 이번에 이제 네 개, 세 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도 20개를 못 채운 거야. 19개밖에 안 돼. 준비. 굿. 하나. 스윙. 둘. 앤. 셋. 앤. 다섯. 정치. 보통 일반 그 PT를 이렇게 하지 않게 되면 아마 이 상태 그냥 놔버릴 거예요. 자, 준비. 세 개. 굿. 하나. 앤. 둘. 앤. 하나만 더. 채우자. 채우자. 스물. 오케이. 오우. 지금 이제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아까부터 혈관이 엄청나게, 엄청나게 좋아진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한번 이렇게 딱 짜주면. 어이, 저번에 처음에 할 때보다 이두근도 상당히 발전돼가지고, 아, 역시 그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자, 처음에 이제 이두근 상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정도. 어느 정도 살짝. 네. 너무 많이 흔들었어요, 그냥. 이 정도. 그죠? 좀 첫,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좀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네. 이제 머슬 톤도 떨어지고 인대들도 이렇게 좀 유연해지는 이제 그런 느낌이 올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천천히 고개 앞 이렇게 해주고 갑자기 또 확 잡아당기면 다치니까. 네. 처음에는 동작이 안 맞아도 돼요. 자, 시작. 그렇죠. 오. 조금씩 이제 만들어 갑니다. 둘, 앤, 셋, 앤, 넷, 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앤, 열, 정시. 쉬었다가, 이번에 이제 한 소씩 갈게요.
오른손 고. 11. 고. 12. 13. 하나만 더. 14. 고. 던져. 던져서 잡아요. 던져서 컨트롤. 오케이, 됐어요. 거기, 덤벨, 거기 위에다 올려놓으면 되지. 어차피 또 할 거니까. 네. 먼저 좀 아쉬웠던 게, 사실 그, 처음 그 촬영을 했을 때, 원래 2두 운동도 다 했었거든요. 그리고 3두, 지금 3두도 남았고, 다리도 남았어요. 지금 2두 좋아진 것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가 들리지도 않아요. 지금. 자기 2두 좋아진 거에 지금 완전 매력이, 매료돼가지고, 지금 아직 3두 남았다, 다리 남았다, 이거는 지금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게 원래 그 헬스 매니아들이 원래 그런 맛의 운동을 하는 거죠. 물 먹었어요? 아니요. 물 드시고. 그리고 세트마다 자꾸 이게 물을 마셔줘야 돼. 이게 물, 지금 이 정도 강도고 저렇게 땀 많이 흘리는데 물을 안 먹는다는 거는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기본이. 운동만 하려고 그래서는 안 되고 물도 많이 마시고, 땀도 좀 닦고 좀 그 주변에 좀 너무 어질러게 하지 말고. 자기 수건을 어디다 뒀는지 뭐 기억도 못 해요, 지금. 떨어뜨리고 날 왜 봐? 저 앞에 보세요, 앞에. 절 보지 말고. 자, 시작. 고. 하나, 엔, 둘, 셋, 넷. 숨 쉬어, 숨 쉬어. 다섯, 여섯, 엔, 일곱. 천천히 탄력으로. 엔, 여덟, 아홉, 열, 12개. 하나. 고개는 정지. 고개를 움직이지 마. 고. 엔, 정지. 이 고개를 자꾸 좌우로 흔들면 여기 좌우 어깨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그 다른 그 상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오른손부터. 레디, 고. 한. 엔, 열하나. 열둘. 엔. 자, 두 개만 더. 업. 그렇지. 마지막. 기합.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소리 내, 소리 질러, 소리 질러. 그렇지. 팔이 너무 아파요. 그 왜 라이브 가면 소리 질러, 소리 질러 그러잖아요. 운동할 때도 가끔 소리 질러도 돼. 근데 너무 이제 큰 소리 내면 옆에서는 운동하는데 방해되니까 적당히 여러분도 좀 하시고요. 자, 2두 운동 마무리했습니다. 과거에 저도 2두 운동 막 한 시간씩 하고 막 그랬었는데. 자, 자, 이준님께서 이제, 킹준호님은 2분 안이니까 저거 절반 아닌가요? 예. 지금 질문하시는 거에 절반인데 대신 세트 수가 많습니다. 사실 오늘 2세트씩만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매일 무분할로 한다면 지금 한 2세트 정도로 조정해서 진행하고요. 2일 루틴으로 변경을 한다면 지금 진행한 종목을 등, 어깨, 상완 2두. 이렇게 나눠서 종목은 다 3세트씩. 그 다음에 이제 상완 2두는 5세트 진행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고, 뭐, 그, 2일, 이틀째 되는 그, 날에는, 다리, 가슴, 상완 3두. 이렇게 해서 이게 다, 뭐, 대퇴부 3세트, 엉덩이 3세트, 전면부 3세트, 그래서 3세트씩 이제 진행하죠. 자, 이번엔 상완 3두근. 네, 첫 번째 종목은 케이블 프레스 다운.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감지 말고 그냥 위에다 얹혀놓고 네. 우선 내려보세요. 우와. 자, 요걸 이제 요 그 스트랩의 그립과 네. 지금 그 이 바에 있는 그립이 서로 맞물리면 네. 접착력이 더 좋아지거든요. 오. 그래서 쭉 팔꿈치 펴보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령은 약간 손목을 요 방향으로, 요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손 여기, 여기로 살짝 눌러봐요. 오.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당겨주면 여기 훨씬 많이 들어오죠. 네. 그러니까 약간 요렇게 그립을 수평 상태로 유지하지 말고 요런 식으로. 너무 비틀면 안 돼. 살짝만. 살짝만. 그 다음에 올리고, 하나, 둘. 아. 셋. 아. 셋. 아. 넷. 아. 다섯. 여섯, 천천히, 천천히. 일곱, 이게 올라갈 때 저항을 줘야지. 아홉, 오. 그렇죠. 올라갈 때가 저항이에요. 오. 열, 하나, 엔, 다시, 다시. 엔, 셋, 엔, 넷, 엔, 다섯, 더 깊이, 깊이 눌러. 여덟, 오케이, 하나만 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냥 속도를 빠르게만 한다고 그래서 네. 뭐 그냥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하는 어떤 이런 느낌 가지고는 그 올바른 케이블 프레스다운이라고 할 수 없고 저는 여기를 보고 네. 시작 하나 아 둘 앤 셋 앤 넷 다섯 여섯 일곱 열로 여덟 우와. 아홉 열 열다섯 하나 앤 둘 셋 넷 마지막 오케이 준비 고 하나 앤 둘 앤 셋 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마지막 다섯 그렇죠 아니 너무 가볍게 했어 지금 중량이 마음의 중량이라고 이게 아이 무슨 그 가속으로는 그, 거의 55kg 자기 합리화에 그 해당되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지금 조금 중량이 가, 아까 세 장 끼고 했죠? 네 25까지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20 끼고 다시 한 번. 20 끼고 다시 한 번 더요. 앤, 하나, 앤, 둘, 앤, 셋, 앤, 넷. 약간 뒤로 와요. 그렇지. 앤, 팔꿈치 약간 뒤로. 와이어 몸에 안 닿게. 그렇지. 얼마나 가볍게 했으면 한 장을 더 꼈는데 지금 거의 10개가 돼 가는데. 오케이, 됐어요. 다음에는 마음의 중량으로 하지 말고 본 중량으로 하세요. 네. 25로 늘려서. 네. 마음의 중량은 그건 괜히 본인이 한 얘기고 이 마음의 중량 얘기를 듣고 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마음은 거의 또 1톤이래 어떤 분들은. 네. 김준호 마스터님 세트법은 정말 노하우의 집합제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운동하는 것만 봐도 저 사람이 마음으로 지금 무게를 정했는지, 진짜 제대로 된 어떤 근육의, 자극을 위한 무게를 정했는지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바로 들어가지 말고, 네. 한번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쭉 여기를 늘려주고, 네. 견갑대를 뒤로 쭉 내려주면 아무래도 이제 상완 삼두도 같이 쭉 늘어날 수가 있겠죠. 네. 약간의 좀 이렇게 이완이라고 하는 거. 이런 말은 이완이라고 써도 되거든요. 신전이 아니라. 그래서 좀 몸도 좀 이렇게 릴렉스하게 어깨 힘 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해주면 여기도 땡기죠. 네. 예. 좀 이렇게 이완 시켜주고 그 다음 이제 세트를 진행할게요. 오 많이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나네요. 오. 그렇지. 그래도 훨씬 편하게 내릴 수 있다. 네. 대신 아까 손목 각도 유도 시키고 지금 팔꿈치가 너무 앞으로 갔거든요. 아니야 뒤로. 그렇지 네. 그렇지. 고. 하나 앤 둘, 푸시가 조금 더 강력해야 돼. 약간 몸 쪽으로 붙여갖고 더 깊숙이 내려봐요. 너무 깊숙해. 넷, 앤, 다섯, 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거울 보지 말고. 하나. 그거는 진짜 느낌으로 해야 돼. 그건 마음으로 해야 돼. 왜, 뭐해, 뭐해, 뭐해? 내려, 내려! 하나. 두 개. 하나 더 푸시 원머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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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그게 제대로 된 그거란 말이야 왜 그러세요? 아파서 앤 하나 앤 둘 앤 셋 앤 넷 앤 다섯 앤 여섯 앤 일곱 여덟 아홉 열! 가자, 가자! 하나! 둘! 리얼! 셋! 열다섯 개 채우지! 마음의 무게로 안 돼! 그렇죠. 미안해요. 근데 사실 내가 미안할 필요는 없어. 왜냐면 운동을 시키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그립도. 네. 이걸 이렇게 해서 잡는 게 이건 반대로 밖에서 안으로 잡아야지.
이렇게요? 아니, 아, 이거요? 그렇지. 그래야 더 꽉 잡히죠. 아. 지금 아직 그 스트랩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한 예를 본 겁니다. 특히 로프로 갖고 진행하실 때 이런 손바닥형 그립을 이용하실 때는 그 일반 바벨을 잡듯이 안에서 바깥으로 돌려가지고 자 준비 ready and go one and 둘 셋 넷 그렇지 벌리지 말고 다섯 그대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아까 못했던 거 다 채워야지 열둘 치팅 치팅 약간 흔들어서 두 개 더 하나만 마지막 고고 그렇지 이렇게 해야 상완삼두근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어떤 느낌? 안 움직여요 잘 이게 열중심 따서 돼요? 펌핑된 상태에서 열중심 자세가 된다라는 거는 한 번 더 해야 돼. 이걸요? 아직 펌핑된 자세에서 이게 열중심 자세가 된다는 건 아직 덜 펌핑됐다는 얘기예요. 한 번 더 펌핑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열중심 자세가 안 나오게. 야, 준비.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니, 원래 사람들은 과학적인 걸 좋아해. 와. 근데 우리는 과학이 아니죠. 근데 이게 제일 힘든. 이거는 삼두근의 분리를 위한 현둥님의 노력인 거야. Ready, go. 자, 하나, 앤, 둘, 앤. 팔꿈치 좀만 뒤로 빼야지. 왜 자꾸. 아, 이거. 이게 뒤로 빼면 더 힘들 텐데? 그렇죠. 거울 보지 말고. 팔꿈치 더 뒤로 빼, 뒤로. 그렇지. 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그렇지. 그렇지. 자, 세 개. 앤, 둘. 마지막. 쭉. 그렇죠. 이제 바로 열중첩 해봐. 안 돼요. 여기서 멈춰요. 아이 거짓말 같아. 진짜로. 자 이제 원암 트라이셉 익스텐션으로 넘어갈게요. 한 손으로 해야지 한 손으로. 자 이렇게 아니 어깨를 너무 붙이지 말고 내렸을 때 거울에 비치진 그 덤벨이 보이면 안 돼요. 그다음에 밀고 프로네이션 이렇게 줘야죠. 자 하나 둘 딴 하나 둘 셋 둘 넷, 하나, 둘, 다섯, 좋아요, 하나, 그대로. 둘, 여섯, 하나, 둘, 일곱, 하나, 바깥으로 밀리지 않게. 하나, 여덟, 하나, 머리 위로, 하나, 아홉, 하나, 어깨 붙이지 말라니까. 열, 하나, 둘, 열하나, 하나, 둘, 열둘, 열셋, 열넷, 스무 개 채워야지, 스무 개. 스무 개요? 응. 야! 나 이거 스무 개 하잖아. 두 개 더. 마지막. 쭉. 그렇지. 봐. 본인이 했으면 15개에서 멈췄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앞으로, 내가 20개를 했으니까 다음번 그 혼자 개인 운동을 하실 때, 내가 20개까지 했으니까 내가 또 20개를 해야 되겠다. 그 반복의 결과가 결국은 나중에 상완삼두가 좋아지는 거예요. 준비. 어깨 조심하시고, 내렸을 때 보이면 안 돼. 고. 하나, 앤, 둘, 앤, 셋, 앤, 넷, 앤, 다섯, 여섯, 일곱. 바깥으로 밀리면 안 되지. 머리 위로, 내전 서서. 아홉, 그렇죠. 열, 앤, 열, 하나, 앤, 열, 둘, 여덟 개, 열, 셋, 열, 넷, 열, 다섯, 16, 17, 18, 19, 마지막, 고! 20! 오케이. 자, 이제 상완삼두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또 많이 껴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끼면 또 대퇴부 파열돼요. 그 대퇴부 파열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그 중량 사용은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하세요. 이건 네. 그냥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이걸 뭐 스트랩을 껴. 다리 운동하는데. 자, 레디 고! 돌시프렉션 하시고 둘 셋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다섯 개, 열둘, 열셋, 열넷, 앤, 열다섯. 오우! 예. 이야. 짱! 하니 와요? 예. 자, 그 다음에 런지. 하나, 앤, 하나, 앤, 둘, 셋, 넷, 가볍게, 딴. 근데 또, 요렇게 하는 것도 어디서 배웠어요? 예? 였어. 아, 이게 좀 중심이 잘 잡히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원래 한 손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가서 중심을 잡는 거거든? 이렇게요. 네. 근데 이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햄스트링 잡으니까 좀 느낌이. 그냥 이제 손으로 잡아버리면 거기에 전달되는 부하가 감소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몸무게 전달이 잘 감소되니까 아무래도 중심이 잘 잡히겠지. 14, 그러네요. 그렇죠. 14, N, 15, 15. 오케이. 그 다음에 라잉 레그 컬. 고급. 이왕 그렇게 할 거면 상체를 더 틀어. 그 다음에 내리는 거 여기까지만, 내리는 거 여기까지만 바로. 하나, 둘, 셋, 앤, 넷, 앤, 다섯, 앤, 여섯, 앤, 일곱, 앤, 여덟, 앤, 아홉, 앤, 열, 다섯 개. 하나, 앤, 둘, 숨 쉬어. 셋, 넷, 마지막. 오케이. 너무 가볍게 세팅됐어요. 지금 악으로 했어요. 악으로. 예? 악으로 했어요. 정말요? 예. 근데 표정은 아닌데. 자, 스티플 렉 데드리프트. 가자, 가자, 가자. 양발 간격은 어깨보다 조금 넓게, 더 넓게. 그다음에 약간 팔자 살짝, 그렇죠? 그리고 하나, 둘, 잠깐만, 그게 거의 데드리프트에 같아. 내가 우선 내려오세요.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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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밑에서 스탑, 스탑, 스탑. 거기서 힙을 뒤로 빼. 무릎 약간 펴고. 그렇지, 올라가고. 다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다시 그 자세 그대로. 발목 쪽으로 스탑. 올리고, 둘,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둘, 셋, 여섯. 하나, 둘, 셋. 일곱, 하나, 둘, 셋, 여덟. 힙을 더 뒤로 밀어줘야 돼. 힙을 약간 뒤로 밀면서 약간 이렇게 위를 칙, 약간 힙을 위로 올려줘야 돼. 그래야 다리 뒤가 당기지. 자꾸 데드리프트 같은 느낌이란 말이야. 그쵸? 천천히. 앤, 아홉. 허리 아파요? 네. 천천히. 앤, 열, 거기까지. 오케이, 됐어. 엉덩이를 뒤집으니까 다리가. 다리 뒤. 네. 그러니까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 건 지금 숨을 참으면서 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다음 세트 할 때는 호흡을 후 뱉으면서 해요. 마스크 좀만 내리고. 네. 그러니까 네. 이거 저기 특히 이제 벤트오버 동작을 할 때 숨을 참고 내리면 네. 배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배하고 이 로우백 쪽에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코의 균형을 못 잡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벤트 오버 동작 같은 경우에 그 진행 무게를 들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호흡을 뱉으면서 천천히 내려주면 허리에 부담이 줄어요. 이제 그거 꼭 명심하셔가지고 자 하시고 이제 물 한 잔 드시고 햄스트링 운동 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햄스트링 그 대퇴 후면부
그 네 가지 운동법을 한꺼번에 진행했거든요. 맨 처음에 원 레그 컬, 릴링 원 레그 컬, 그다음 바디웰 런지, 그다음 라잉 레그 컬, 그리고 스티프 렉 데드리프트, 이렇게 네 가지 운동을 쉬지 않고 자이언트 세트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진행한 거 사실 이제 그 둔근이거든요. 그래서 힙스러스트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헥스쿼트와 레그 익스텐션까지 오늘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티드, 치치님께서 이제 시티드 레그컬과 라잉 레그컬의 차이가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시티드 레그컬은 그 대퇴 이두분의 고립도가 좀 높은 운동법이에요. 반면에 이제 라잉 레그컬 같은 경우엔 대퇴 이두에 자극도 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누워, 이렇게 엎드리는 자세에서 그 이렇게 벤트된 그 상지 모양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라잉 레그 컬을 진행할 때는 대퇴 이두의 자극도 전달되지만 이 척추의 얼라인먼트에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그 두 운동법이 어떤 게 좋으냐라고 만약에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그 척추 정렬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대퇴 이두의 훈련이 가능한 라잉 레그 컬을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라잉 레그 컬의 그 기구 자체의 그 벤치가 허리를 이렇게 벤트 시키고 다리를 아래쪽으로 내려서 그 척추에 전달되는 그 스트레스는 줄이고 대퇴부를 좀 집중시킬 수 있고 아울러서 동작 자체가 그 척추를 이렇게 쭉 직렬로 이렇게 직선화 시킬 수 있는데 일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마지막 세트. 원 레그 컬, 런지. 이번엔 중량 올려서 갈게요. 자, 대퇴 이두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번 이렇게 살짝 보면서 뭐 올라가지도 않아, 바지가. Ready. And go. 하나, and 둘, and 셋, and 넷, and 다섯, and 여섯, and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자, 와. 이쪽 다리도 한번 이렇게 싹 뒤를 살짝만 좀 보여주셔가지고 아프진 않죠? 아니 이게 너무 좋아요. 아 기분이? 네. 자, 이 메조키스트적인 보디빌더의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학대하면서 지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고. 하나, 앤,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앤, 열. 앞에 봐, 앞에 봐, 앞에. 약간 몸 앞으로. 열둘, 열셋, 열넷. 마지막 쭉 피고, 열다섯. 오케이, 됐어. 자, 가자, 가자. 자, 런치. 앤, 하나. 거보다 좀 빨라야 돼, 이제. 고. 하나, 둘, 앤, 헷, 셋, 넷, 넷, 그렇죠. 앤, 다섯, 앤, 여섯, 앤, 일곱. 지금 아까보다 동작 훨씬 좋아졌어요. 일곱, 앤, 이제 아홉이지. 아홉, 앤,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그죠? 손이 이제 좌우로 움직이게 되죠? 야, 세 개 더 해야지. 열여덟 개까지 해줘. 왜 갑자기 열여섯 개 하고 말어. 자, 고. 하나, 다섯 개. 방금 쉬었으니까. 둘. 셋, 두 개 더. 마지막. 그렇죠. 오케이. 다리 뒤에 당겨요? 근데 사실, 이 원레그 컬을 하고 런지를 하면 대퇴부 후면도 자극을 받지만
그 엉덩이 쪽이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데트에이드에 약간의 휴식도 돼요. 그 다음에 라잉 레그 컬을 하면 조금 더 부담이 덜 되죠. 45. 아까 40 좀 가벼웠어요. 자, 준비. 상체 완전 숙이고 할 거예요? 세우고 할 거예요? 들고 하세요, 이번엔. 네. 들고 하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게, 운동이. 원래 노 페인, 노 게인. 돌싯 플렉션 하시고, 레디, 여기까지 쭉, 네. 더, 시작, 땡기고, 여기까지, 하나, 앤, 둘, 셋. 이건 허리는 안 아프죠? 네. 가자. 다섯. 허리 안 아프니까 가자.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앞에 보고 앞에. 열 넷. 열 다섯. 세 개만. 세 개만. 세 개. 세 개. 세 개. 앤. 마지막. 굿. 그렇지. 얼른 일어나세요. 스티플 렉 데드리프트가 남았습니다. 아직 루틴이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이번엔 허리에 부담이 되지 않게 호흡을 뱉으면서 발목 쪽으로 엉덩이를 뒤로 밀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 준비. 자, 레디, 고. 하나, 지금도 딱 그게 데드리프트 자세라니까. 거기서 좀 더 엉덩이가 뒤로 빠져.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올라가 보세요. 데드리프트 같이 내려가면 안 돼. 호흡을 뱉으면서, 고, 후, 후, 바로 올라와야지. 후, 연속으로. 하나, 둘, 딴, 하나, 둘, 딴, 다리 뒤가 당겨. 딴, 하나. 허리는 괜찮죠? 네. 호흡 뱉으세요. 고, 고, 그 쉬는 게 어딨어. 하나, 둘. 딴, 하나, 둘, 딴. 그 18개는 해야 돼. 오. 지금 다섯, 13개 했냐? 12개요. 다시, 준비. 6개 더. 허리 좀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다리 펴고 이렇게 호흡을 뱉으면서 하라니까. 5kg에 벨트를. 아니, 이게 내 30kg를 가지고 하는데 무슨 뭐 벨트를 차고 스티플렉 데드리프트를 한다고. 아, 이, 자, 준비. 마스크를 오. 벗고 있어갖고. 준비, 굿! 하나, 데드리프트 같이 하지 말고. 하나, 호흡 뱉고. 후, 후, 딴. 후, 후, 딴. 후, 후, 딴. 두 개만 더. 마지막. 앤, 오케이. 됐어. 오, 이게. 이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자이언트가 네. 제일 싫어요. 아니, 본인이 데트이드가 약한 거야. 오. 자, 이번엔 힙스러스트. 또 최근에 그 엉덩이 쪽에 또 운동이 필수적인 그 루틴 포함 종목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또 이 대둔근의 발달이 또 경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부분 중에 하나로 지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뭐 엉덩이 운동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두 장에 10으로 가죠. 자,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잠깐만. 이렇게 빨리빨리 하지 말고 올려놓고 잠시 멈춰봐. 네. 허리 아파요, 안 아파요? 아, 좀 아파요. 살짝만 더 올려봐. 그 다음에 조금만 내려, 조금만 내려. 거기서 반복. 하나, 둘, 셋, 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계속, 넷, 다섯, 스물,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우. 이거는 안 아파요. 오, 엉덩이가 그냥. 허리, 허리 아프게 한 거야. 그러니까 운동 그 스킬이 사실 이제 이거는 그 제가 별도로 이렇게 알려준 적이 없으니까. 네. 그런데 너무 이제 밑으로 많이 내리면서 위로 이렇게. 아. 그러니까 다리를 약간 잘 지탱을 하면서 엉덩이로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다리 지탱력은 적고. 허리로 이거 부담을. 자꾸 이제 엉덩이로 올리는 동작을 엉덩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로우백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식의 이제 운동을 하셨으니까 좀 그 문제가 됐었죠.
완전히 다르네요. 그러니까 엉덩이 여기 네 여기 아스타블룸 있는데 그 관골구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제 그쪽 거기에 이제 힘이 딱 들어가는 이제 그런 느낌이면 제대로 하신 거예요. 처음 느껴보는 것 같아요. 나 한 번 더 느끼죠 그럼. 네. 10kg 올려서 10kg 올려서 왜냐면 10kg 올려도 돼. 많이 내리면 안 돼. 네. 처음에는 이렇게 딱 들어놓고 멈춰요. 아. 그다음에 거기서 좀만 더 들어봐. 다리 벌리면서. 그렇지, 그렇지. 네. 아. 그럼 힘에 들어오잖아. 네. 거기서 내려주고 하나, 둘, 아. 셋, 넷, 아. 다섯, 여섯, 아.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여섯, 스물, 아. 일곱, 아. 여덟. 아우 열! 두 개! 마지막! 아우! 아. 지금 괜히 그러는 거 아니지? 어, 막 눈물도 날 것 같아. 눈물, 눈물, 눈물. 자, 어. 이 힙스러스까지. 나 지금 여기 이소태님께서 스티플렉 데드리프트는 보폭을 좁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그 일반 데드리프트하고 스티플렉 데드리프트의 가장 큰 차이는 스티플렉이란 단어 자체를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다리를 고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데드리프트는 다리를 고정하지 않는 데드리프트, 또 하나는 다리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진행하는 데드리프트, 이런 차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과거에 이제 3급 생체, 그 지금은 스포츠 지도사인데, 그 3급 생체 지도자 자격증의 실기 종목에 보면, 데드리프트 종목과 스티플렉 데드리프트의 그 실기 동작 구현 같은 거를 그 구술 감독관이 이게 그 요구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요구하는 경우가.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데드리프트와 스티플렉 데드리프트의 가장 큰 차이가 이제 보폭의 차이를 먼저 이제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스티플렉 데드리프트가 보폭을 좁게 해야지만 되는 운동 종목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조금 약간 고전적인 운동 방법이죠. 그래서 대퇴 이두에 그 롱 스트레칭을 유도시키는, 즉 무릎 관절을 고정시키고 고관절의 로테이션을 유도시키는, 대부분의 운동 종목들은 정지점이 기시점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이두에 예를 든다면 그 정지점이 기시점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수축시키고 신전시키는 이런 동작을 하는데, 스티플렉 데드리프트는 유일하게 정지점은 말 그대로 정지되어 있고 기시점이 멀어지는 거죠. 정지점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동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허리 부담이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리의 보폭은 좁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데드리프트처럼 어깨 넓이 정도로 유지하시고, 양발은 약간 팔자 모양으로 살짝만 벌려서, 아무래도 이제 이 바깥쪽에 있는 IT 밴드가 너무 강하게 작용할 경우에는 스티플렉 데드리프트의 중량이 허리로 전달될 수 있으니까 그 점 좀 주의하셔가지고 스티플렉 데드리프트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종목인데, 오늘의 어떻게 보면 제가 저번 그 자 이 맛에 보디빌딩 한다는 거, 다리 운동 핵 스쿼트, 그 다음에 레그 익스텐션의 컴파운드, 저번엔 딱 한 세트만 진행했거든요. 근데 이번엔 두 세트 진행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예. 자, 레디. 준비, 고! 20개! 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깊이, 여덟, 하나, 둘, 지금 리듬이 없어. 하나, 둘, 여덟, 하나, 둘, 아홉, 하나, 둘, 열,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마지막, 스물! 그렇지. 자, 걸을 수 있죠? 자, 갑시다. 자, 레그 익스텐션. 자, 준비. 자, 레디. 자,
다리의 갈라짐을 한번 볼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우, 잠깐만요. 어우. 뭘 잠깐만, 빨리, 빨리 해. 다섯 개 더. 왜 또 그걸 가려? 네.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다섯 개. 하나, 둘, 아, 천천히, 천천히. 셋, 넷. 아우. 중간에 쉬었어.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아우. 다음 세트는 안 받을 거야. 자, 이게 지금 현실인데. 아니, 근데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 아니, 빨리, 진짜. 빨리 있나? 아니. 남들이 보면 레그 익스텐션하고 다 이렇게 이게 잘못되면은 다른 사람들이요 헬스장에 가가지고 레그 익스텐션하면 다 이렇게 또 쓰러진다고 누가 그랬냐고 뭐 현득이가요 이럴 수 있어 그러면 그게 또 큰일 나는 일이니까 그렇게 쓰러지고 막 그러면 안 돼 가서 저기 빨리 스트레칭하고 네. 물 드세요 물 자, 이 지금 동작을 보고 이 시청자분들의 지금 느낌은 어땠는지 사디스트 김준호 프로? 자, 찰싹. 이제 마지막 한 세트가 남았거든요. 이 마지막 한 세트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라이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이 마지막 한 세트를 정말 그 많은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분들한테 레그 익스텐션의 컴파운드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한번 딱 보여주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마지막 세트. 오늘 마지막 유종의 미! 네. 자, 고개 뒤로 딱 제끼고,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아홉, 하나, 둘, 열, 하나, 열둘, 하나, 둘, 열세, 열넷, 열다섯,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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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여섯, 열일곱, 세 개, 마지막 두 개, 아이고, 마지막 하나, 가자, 업, 오케이. 됐어요, 이제. 자, 잠깐만요, 잠깐만, 이렇게. 벨트 풀고, 벨트 풀고, 벨트 풀고. 조금 요 정도는 쉬어도 돼, 요 정도.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니 스트랩 막 이렇게 풀고 있는 거야. 니 스트랩. 여기 니 스트랩. 막 이게 막 다리가 지금 더덜덜. 지금 만져보시면 지금 안 움직여 다리가. 아니 이것도 이거지만. 아니 여기 이쪽으로. 와. 막 다리 막 갈라지려고 그래. 어우 아파. 그 힘 주면 안 돼. 가서 이제 레그 스텐션에서 힘 줘. 네. 거기서 힘 주지 말고. 자 마지막. 레그 스텐션. 익스텐션 오늘. 그때 이번 안 쉬고 15개요. 안 쉬고요. 어. 안 쉬고 15개 딱 하고, 네. 그 다음에 오늘 취침권을 받는 거야. 만약에 중간에 쉬었다, 그러면 여기서 자야 돼. 못 가는 거지. 준비. 아이, 뭐, 너무 쉬었어. 빨리 해. 컴파운드 셋. 자, 준비. 야! Ready! Go! 하나, and two, and 자, 천천히 쳐. 넷, 다섯, 여섯, 일곱, 쉬면 안 돼. 여덟, 아홉, 더 내려. 열, 하나, 둘, 셋, 넷, 두 개 돼. 이게 완전히, 와, 가르쳐 주지도 않은 꼼수라고 그러죠. 꼼수를 피면서 어쨌든 16개를 했는데, 자, 이제 앞에 보시고. 잠시만요. 아니, 여기 이제 걸터 앉아요, 걸터 앉아요. 네. 자, 오늘은 어떤 느낌이셨는지. 두 번째여서 안 힘들 줄 알았거든요, 사실. 근데 난 정말 깜짝 놀란 게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손으로 땡겨가면서 할 수 있어. 나는 그거 생각도 못, 만약에 내가 그 입장이었으면 나 이거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아. 그냥 그 15개 하랬으니까 그냥 나 15개 하고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와 이거를 이렇게 땡기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오늘 운동이 어떠셨는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운동은 그런 것 같아요. 배울 때마다 새롭고 배울 때마다 어제 나를 뛰어넘은 그 느낌. 그리고 정확한 운동법이 그만큼 중요한 거. 그것도 오늘 다시 한번. 네. 마음에. 아,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 4, 5주 전에 처음 라이브를 했을 때의 전현규님과 오늘 그 전현규님은 그 다른 기량, 훨씬 좋아진 기량으로 오늘 훈련에 임해 주셨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저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제가 지도를 맡았었던 마스터로서 정말 보람을 느끼는 이제 그러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매운맛에 참맛을 한 번 더 그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느껴지고요.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전신 운동을 다 소화해내고 또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전현대 회원님께 큰 박수 한번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지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